오랜만에 왔다고 소고기 사준대요. 걸렸나봐. 아빠 있을 때 해먹을 거야, 여동생. 이민우라고. 졸업식인데 뭐 바꿨잖아. 이민우라고. 거기 인건비가 비싸서 아빠 같은 사람은 돈 많이 번다고. 근데 저 공님이 한 시간당 25만 원 이랬는데? 얼마? 25만 원. 뭐가? 현대자동차 한 시간당? 응. 말도 안 되는 소리. 기술자들이? 기술자 아니? 공님이 공님이. 그래야 기술자들하고. 시간당 25만 원? 그 몰라.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빠 와야 된다고. 응? 진짜 입맛이 없어. 배는 고픈데. 오빠 살 떨게 생겼네. 응? 입맛 없어서 까딱 떨게 생겨서. 어, 이게 그렇대. 얘기를 아예 해. 미각이 안 살아나고 맛이 없어. 맛있는데 오늘? 배는 고프고 맛이 없어.